어씨. 근데 38살이 아득지 않은 취미가 들다고 그랬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손님이 또 예. 직디분들 중에 우리 네. 38세 되신 우리 직디분들도 운세가 네. 괜찮다 말씀해 주셔서 예. 38세 직디분들 일단 운세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운세 알아보기 전에 네. 이 직디분들의 성격이나 혹은 특징 이런 건좀 어떤 게 있을지 남자 여자 나눠서 한번 남자 여자 나눠서요. 38의 쥐띠 남자를 먼저 얘기하자고 보면 잔꾀가 많아요. 그래서 습득을 좀 빨리 할 거예요. 뭐 일을 하면 이렇게 습득을 좀 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바지런하고, 응? 남들한테 지는 거를 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남자들은 성격이. 여자들은 나쁜 말 할게요. 내 욕심을 차리자고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말을 함부로, 말이 아니라 이제 말로써 나를 살리자고 남을 누르는 거. 타고 간다고, 이겨야 된다고. 저 지는 걸 못해. 남들한테 대우를 받아야 돼요. 또 남들이 귀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쥐띠들인데, 여자들이 돋보여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좀 있다.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이제 GT분들, 38살 분들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 괜찮은 띠로 뽑아주신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직장을 오래 다녀온 양반들한테는 승진을 하겠구나 소리를 하고요. 인사를 받겠구나 하고요. 오래를 안 다닌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서 이동수가 많아요. 잦은 이동이 좀 많으라고 그래. 장사를 하거나 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해 시작을 하면 내년이 괜찮아요. 아홉수래도. 그러니까 올해를 해서 시작을 해놓으면, 자리매김을 해놓으면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어도 내년이 괜찮겠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 기술로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시작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도 된다고 나와요, 나는. 아, 좋네요. 그래서 내년을 바라봐라. 삼재가 들어와도 자리 잡아놨으니까 괜찮다. 먹을 거, 입을 거를 내려주겠구나,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뭘 했지? 연애, 결혼 이쪽도 봐야죠. 결혼 못 하신 사람들? 여자는 결혼을 할 사람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 눈이 참 높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힘들지만, 여자들은 올해 결혼 운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 응? 여자들은 결혼, 연애 운은 들어요. 근데 결혼 운은 올해는 대체적으로 결혼하는 태운년은 아닌 것 같아. 남자는? 남자. 혼자 있는 사람들도 결혼을 하면 좋고,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고, 어씨! 근데, 38살이 아득지 않은 취미가 들다고 그랬어. 눈이가 높아서 결혼이가 하려고 되니까 자꾸만 이게 걸리고 덩에 걸린다고 되는데, 특히 38따디가 남자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취미가 든다는 소리가 났어. 그러는데 올해 결혼 운은 있다 그래. 아득지야. 좋네요. 근데 내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거 찍으면서 너무 피곤해 이러나. 더미가 봐야 돼갖고 얘기가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엄마가 막 머리가 지근지근하대. 그래서 내가 나왔어. 아, 내가 얘기해달라고 좋네요. 그랬어. 본연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이 38살 분들은 올해 운세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다. 괜찮아요. 아, 좋네. 그냥 나쁜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쁜 것도 잠깐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틱은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돼. 크게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조금씩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가 조심을 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다. 그리고 돈이가 있다, 버든다. 그러고 올해가 잘 벗어놓으면 내년 내가 또더 좋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